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대한민국 농구협회장 기배 전국 생활체육농구대회 강원도 횡성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서 생활체육농구대회가 이곳 강원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하면 횡성, 횡성하면 한우 아니겠습니까? 네. 한우 드셔보셨나요? 좋아하죠. 예,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일정 때문에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제부터 어제 예선전을 거쳐서 오늘 결승전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도 이 대회에 함께하고 계시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원이 있는 만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네, 그렇죠. 그 유치 전에 이제 도민체육 또 했었고요. 뭐 그 전에 사전 행사로 이제 퍼레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선거 개최를 위해서 사전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이제 40대불 4강 첫 번째 경기와 그리고 결승, 클럽부 결승 이렇게 세 경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성인 선수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기대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40대부 경기는 몸으로보다는 이제 심판의 항의라든지 네. 말로 하는 플레이가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분들도 예, 뭐 경기에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경기가 40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남연합 대 서울스피드의 경기 4강 첫 번째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프로농구도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되고 있고, 챔피언 결정전을 끝으로 프로농구가 끝나지만 생활체육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생활체육 대회는 뭐 3월달, 4월달, 5월달에는 대회가 없는데 네. 또 이제 뭐 각 대표들 선발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제가 이번에는 서울 대표 뭐 경기도 대표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클럽 대항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렌지색 유니폼의 서울스피드, 파란색 유니폼의 충남연합입니다. 아, 확실히 조금은 연배가 있어서 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렇지만 농구 열정만큼은 40대부도 못지 않습니다. 충남연합이 공단했습니다. 이번 오기환 선수가 천천히 드리블을 해주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패스 찔러줬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외곽 쪽으로 빼줍니다. 꽤 높게 패스를 돌리고 있는 충남연합. 리바운드 서울스피드 따냈습니다. 양팀 선수 35번 선수와 36번 선수 확실히 높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번의 정문섭 선수와 그다음에 김창수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골밑 싸움도 대단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서울스피드가 공 돌릴 때 충남연합의 터치 아웃이었습니다. 8번 김두훈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안홍진, 김두훈이고요. 다시 안홍진에게 왼쪽 그대로 두 점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리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서울스피드. 아무래도 이제 40대보다 보니까 허리 네.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슛이지 않았나. 확실히 30대부나 20대부는 유연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40대 보면은 허리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슛을 시도했습니다. 강우영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 뭐 선수들의 그런 콜 플레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재밌는 40대부 경기일까요? 우선은 이제 40대부 경기에 이제 45세 이상이면 초록색 혹시 유니폼이나 붙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은 이제 2점을 넣었을 시에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점 처리가 되고, 3점이 만약에 들어가면 4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기환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서울스피드의 파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시는 플러스 1이 아니고 동등하게 플러스 네. 1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2점과 3점을 넣었을 때는 플러스 1이 추가가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5세 이상 그런 조금은 어드밴티지를 주어지는 생활체육 농구 대회입니다. 여자 선수가 또 출전했을 때도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죠? 예, 유소년 농구나 그렇게 되면 여자 선수가 많이 있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성인 남자들 경기이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은 극히 드뭅니다. 네. 아, 지금 저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이 서울스피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충남연합이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서울스피드의 공격 외곽 쪽에서 김두훈 안쪽 파고드는데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 꺼내고 있는 충남연합. 왼쪽 봤는데요.
아 지금 코트 녹색 안에 있으셔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안경 고글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77번 선수죠. 이은호 선수 예 자기도 본인도 어이가 없는지 예 웃음으로 팀원들에게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스피드의 공격 공 끊어냈습니다. 충남연합 확실히 어떤 속공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재미가 있는 40대부 경기입니다. 19번 양영훈 선수가 2점 올려놨습니다. 예, 충남연합이 4점 4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골을 만들고 있지 못한 서울스피드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8번 선수가 우리 캐스터가 딱 얘기하는 순간에 3점 슛으로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8번 김두훈 선수가 서울스피드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남연합 오른쪽으로 줬고요. 양형은이 왼쪽으로 오기만에게 오기만도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라인을 살짝 걸쳤 아닌가요? 아 3점이었네요. 네. 3점 처리 아닌가요? 아 2점이네 2점. 네. 예, 2점 처리가 됐습니다. 서울스피드와 충남연합 외곽에서 또 좋은 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에서 파고들 때 그대로 라인 아웃됐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서울스피드. 지금 제가 봤을 땐 스피드에서는 8번 선수가 키플레이어 선수고 골밑 싸움에서는 양팀 선수들 36번과 35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골밑 싸움에서 정말 지금 치열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이번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남연합. 지금도 정문석 충남연합 선수가 경합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편 아니 다른 선수한테 TV 패스를 해서 경기 리바운드를 따냈거든요. 네. 정문성 선수의 드리블 미스가 있었습니다. 공격권은 다시 서울스피드에게 넘어갑니다.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승패보다는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한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뭐 이제 재밌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남자라면은 또 이제 경기에 또 지면 안 된다는 그 승부욕. 그렇죠. 승부욕이 너무 과하다 보면 또 이게 감정이 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또 건강 그리고 이제 우회 팀원들 간의 이 조직 팀워크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서울스피드의 인바운드 패스 멀리 왼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장윤성이 왼쪽으로 내어줬고요. 탑 쪽에서 장윤성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김두훈 충남연합 손 맞고 터치 아웃됐습니다. 김두훈 선수가 서울스피드에서는 확실한 에이스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8번 김두훈 선수도 네. 아, 왜 파울이 아니냐. 근데 이제 룰이 달라진 게 슛 쏠 때 정확하게 이제 경합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그냥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헐리우드 액션이 너무 많다 해서 네. 정확한 동작, 그러니까 정확한 슈팅 헐리우드 액션 그게 슛하고 연결되면 파울을 부를 수 있는데 패스 동작이면 파울 안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기환의 석점! 림 맞고 나온 공을 서울스피드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하는데요. 골 밑에서 2점 성공시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윤용원 선수가 잘 연결을 해줬고 김창수 선수였죠? 예, 36번 김창수 선수 골 밑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서울스피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남연합의 공격이었죠? 예, 충남연합 77번 선수가 이은호 선수가 3점 슛을 쐈지만 좀 드리블한 이후에 좀 자세를 잡고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가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좀 슛 정중률이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리바운드 경합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연합 속공 빠르게 앞쪽으로 오기환에게 연결될 때 이 공을 서울스피드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선택했는데요.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좀 뭐 어떤 탄성이 조금 나오는 플레이였거든요. 예, 뭐 허슬 플레이를 하면서 팀에 네. 이제 공을 차지하려고 하는 예 지금 한번 보시죠. 느린 그림인데 안홍진 선수가 볼을 살려낼 때 조금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주변에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안홍진 선수가 탭패스라도 할 텐데 네. 주변에 없다 보니까 엔드라인 아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52초입니다. 7대6으로 서울스피드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 양팀 선수들 굉장히 또 경기 위에서 코트 위에서 서로 웃으면서 경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우선 양팀 선수들 간의 신경전도 있겠지만 이게 40대분은 특히나 지금 충남 연안 같은 경우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전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선수층이 우선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가면은 유리하지 않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10명 대 이제 5명의 선수 로테이션 상의 그런 체력 문제도 확실히 이번 경기에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많이 뛰면 3경기까지 결승을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5명이 불경기를 다 뛰려고 하면은 그게 워낙 운동량이 많지 않은 생활체육에서 과연 그 경기를 4강 때부터는 조금 이제 뭐 쥐가 온다든지 예, 부상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층을 조금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연합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천천히 공을 끌고 오고 있는데요. 김영수 오른쪽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대로 던졌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주신이 히스를 눌렸습니다. 예, 5번의 오기환 선수가 파울을 잘 끊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팀 파울에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기환 선수가 석공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요즘에는 이제 무리하게 끊으면 티 파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쪽 패스 연결할 때 그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예, 지금 안홍진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유병현 선수였죠. 예, 피했죠. 네. 예, 이거 피구가 아니거든요. 예,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피구를 상당히 잘했을 것 같아요. 충남연합의 공격 노루 패스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금방은 깔끔하게 하이에서 투입된 게 외곽으로 19번 선수에게 외곽이 잘 연결이 됐습니다. 정문성 선수의 두 점이었고요. 아, 양 형은 선수죠? 아, 양형은 선수였군요. 예예. 예. 서울 스피드의 공격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52초 정도 남았습니다. 탑 쪽에서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공격권은 계속해서 서울 스피드. 예, 19번의 양형은 선수 터치아웃으로 엔드라인 스피드 공격입니다. 서울 스피드의 확실한 주포 역할은 25번 안홍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로우 포스트 연결할 때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충남연합의 공격 1쿼터 남은 시간 37초입니다. 바운드 패스 오기환이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지금 김창수가 블락킹을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네. 5번의 오기환 선수가 엄청 빠르게 스텝을 연결하면서 느리나면 보시죠. 블락킹 나오 예, 빠르게 쏘면서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네, 약간 플로터 비슷하게 또 드라이브를 시도했었던 오기환 선수였고요. 예, 저희가 말하는 동시에 김두훈 선수가 또 3점 슛을 연결해서 스코어는 10-10으로 예, 동점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 6초, 게임 클락 5초, 4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남겨놓고 그대로 던지는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예, 5번의 오기환 선수가 연속 5득점을 예, 해주면서 13-10으로 예, 충남연합이 13-1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연합과 이제 서울스피드 양팀 선수들 1쿼터에 조금은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코트 위에 적응을 하고 나서부터는 쭉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나 20대면 몸이 빨리 풀리고 40대면은 한마디로 이제 버퍼링 되는 속도가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세월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다른 경기들과는 다르게 또 보는 맛이 있다는 것이 선수들끼리 이렇게 화합하고 또 팀플레이를 이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입니다. 외곽 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오기환 선수였고요. 안홍진 선수의 외곽 슛도 1쿼터에 적중을 했습니다. 스피드에는 이 김두훈 선수가 확실하게 뭐 슛과 그리고 드라이빙 잘 해주고 있고 안홍진 선수가 외곽 플레이에서 많이 던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2쿼터밖에 안 됐기 때문에 3, 4쿼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안홍진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로 2쿼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스피드의 공격 석점 꽂혔습니다. 예, 김두훈 선수 아까 전에 얘기해줬듯이 네. 2쿼터에도 자기의 3포인트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석점 슛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두훈 선수였고요. 수비수 한 명 앞에 달고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던져주면서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3-13 계속해서 양형은 샷클락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동작. 예, 샷클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네.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서울스피드 안홍진 바운드 패스 왼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탑에서 석점 림 맞고 나온 거 풋백 성공. 예, 이번에 윤혁원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녹색 테이프 보이시죠? 그렇죠. 예, 네. 플러스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점 플레이를 이어갔었던 네, 윤혁원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스탑 점퍼 두 점. 공격권은 계속해서 충남연합. 확실히 정문섭 선수와 네. 예, 김창 선수 골밑 싸움,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해요. 그 리바운드 싸움이 치열할 때 양 옆에 있는 선수들이 루즈볼을 잘 잡아줘야 오늘 리바운드를 앞서갈 수 있는 팀이 누굴지 그 루즈볼을 잘 잡아주는 팀이 유리할 겁니다. 이윤호가 공 가지고 있는데요. 어버이드 패스 이 공을 끊어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예, 김두훈이죠. 2대1 아웃넘버죠. 안홍진 김두훈. 아, 김두훈과 안홍진 올려놨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이 선수 둘이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는 스피드입니다. 골밑에서의 그런 속공 플레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패스 플레이로 두 점을 만들어놨었던 서울스피드. 다시 한번 공 끊어내는 서울스피드인데요. 예, 김두훈과 안홍진 이번에는 김두훈이죠. 석점. 아, 빨려 정말. 들어갑니다. 김두훈 벌써 지금 이 코트에 두 개입니다. 네. 김두훈과 안홍진, 안홍진과 김두훈 석공 찬스에서 레이업과 3점 정말 깔끔했습니다. 충남연합 어느새 점수차는 8점차 서울스피드가 앞서 나갑니다. 왼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이 쿼터 되면서 충남연합이 활동력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윤경현 다시 탑 쪽으로 안홍진에게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파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윤경현 선수가 20대 못지않은 더블 네. 클러치. 그렇죠. 두 명을 공중에서 예 느린 화면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죠. 슈페인트 동작 이후에 안쪽 파고 들면서 유연하게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충남연합 공격 펼칠 때 이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지금 방금 골을 만들어냈었던 윤경현 선수거든요. 예, 무릎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활체육 나와서 뛴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충남연합의 공격. 하이포스트에서 오른쪽 내주는 공, 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서울스피드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김두훈. 뒤쪽 돌아보면서 두 점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예, 안홍진의 디펜스 스틸에 이은 김두훈 네. 선수의 레이업 슛이었습니다. 확실히 안홍진, 김두훈 두 선수가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울스피드고 충남연합으로서는 이 쿼터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런 달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영훈인데요. 파고 들어가면서 올려봤습니다만 파울로 끊어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스피드 같은 경우 지금 13점 차가 벌어진 이유가 네. 예, 스틸에 이은 석공이 한 두세 번 나오면서 이제 3점 슛과 레이업 슛에 이은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충남연합은 세트 오펜스에 이은 5명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팅된 상황에서 공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력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해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부르고 있는 충남연합입니다. 계속해서 속공으로서 많은 점수를 올려놨었던 서울스피드거든요. 예, 김두훈이 레이업 슛 이후에 3점 슛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채기도 했었고 지금 40번 선수가 더블 클러치 점수 네. 정말 이 40대에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혈기왕성한 뭐 20, 30대 선수들도 저런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윤경현 선수였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작전 시간을 끝내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었기 때문에 양영훈 선수가 자유투 두 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충남연합도 차근차근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예, 양영훈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넣고 나게 되면은 이제 11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생활체육에서는 점수 차이가 15점, 20점 벌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흐름 자체가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0점 안쪽으로 가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유투 2구 경합 상황에서 공격권은 서울스피드로 넘어갑니다. 왼쪽인데요. 오버헤드 패스 탑 쪽으로 안홍진.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인트 동작 이후에 석점 던집니다. 조금 짧은 공 충남연합 끊어냈습니다. 윤경현 선수가 뭐 돌파도 좋고 외곽슛도 자주자주 시도해주고 있는 경기입니다. 스탑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예, 김창훈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해주면서 지금 석공으로 밀고 있는 스피드입니다. 아, 오른쪽 안홍진 김두훈에게 연결시킵니다. 김두훈 선수가 이제 점수차가 많이 이기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천천히 공격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3분이고요. 패스 게임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스피드. 지금 김두훈 선수가 찬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윤경현 선수한테 양보를 했는데 윤경현 선수도 힘들었는지 발 한 번만 움직여도 좀 쏠 수 있는 찬스였는데 네. 예, 발을 붙이고 있다 보니까 턴오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40대부 경기에서도 선수들끼리 양보하는 이런 미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 김두 선수가 1, 2쿼터 26점 중에 거의 10점 이상을 넣기 때문에 네. 다른 팀원들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거죠. 윤경현 선수가 빛을 발하고 있는 2쿼터 중반입니다. 충남연합의 공격 인바운드 패스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충남연합도 슛 감각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김영수 선수도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네. 예, 3점 처리가 됩니다. 점수차는 9점 차. 한 자리 수대로 들어온 양 팀의 공격. 서울 스피드가 석점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12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충남연합이 따라올 새도 없이 김두훈 네. 선수가 잠재워버리네요. 굉장히 뭐랄까요? 가볍게 던지는데도 석점 슛이 잘 들어가고 있는 서울스피드의 모습이고요. 탑 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앞쪽으로 빠르게 연결. 안홍진과 김두훈 수비자의 예. 공격 둘인데요.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예, 이게 지금 김두훈과 안홍진 투맨 석공이거든요. 네. 2대1 상황에서 정말 깔끔하게 확률 높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가 두 명 있었는데 그 사이로 또 바운드 패스를 연결시키면서 속공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영수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오기환이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아, 오기환 선수가 골 감각이 있어요. 지금도 네. 김창수 선수가 블락킹이 올 것 같으니까 약간 비스듬히 옆으로 뺏어 쌌는데 언더슛으로 잘 올렸습니다. 오기환 선수가 키가 큰 선수는 아닌데 확실히 위치 선정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스피드의 공격 안홍진이죠? 안홍진이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던져봤습니다. 예, 일본의 김용 선수가 파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프리드로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공을 만지고 있는 35번 정문섭 선수였고요. 서울스피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홍진 선수가 자유투 2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조금 짧았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확실히 스피드 선수들은 또 전통이 있고 네. 또 손발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정말 스피드 선수가 뭐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훈이 공 끊어낼 때 핸드볼 선언됐습니다. 핸드볼이 되면서 이제 루즈볼 상황이 되니까 골 소유권이 스피드가 이곳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충남연합이 이번에는 공격권이 진행이 됩니다. 안홍진 선수가 던진 공 리바운드 맞고 나온 공을 또 김두훈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확실히 이제 두 선수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울스피드고요. 충남연합의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대1 상황에서 또 안홍진이 빠르게 안홍진 이번에 점프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1번 선수들을 뭐 뛰어넘을 듯한 예, 하지만 파울로 예, 1번에 김형수 선수가 파울을 하면서 프리드로가 25번에 안홍진 선수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2쿼터 이제 남은 시간 45초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 안홍진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에 이은 네, 스피드가 대단해요. 앞쪽이었죠? 네. 예. 거의 뭐 점프가 1번 김형수 선수 머리 윗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빈스 카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2m 선수를 올림픽에서 뛰어넘으면서 점프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명장면을 연출시켰던 안홍진 선수였고요. 충남연합의 2점 성공.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안홍지 선수도 마음만큼은 그 선수 못지 않았을 겁니다. 빈스카터의 마음을 담아서 안홍지 선수가 점프를 해줬었고 충남연합이 2점 만들어내면서 점수차는 12점 차입니다. 네, 남은 시간 이제 12초이기 때문에 이제 원샷 공격을 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반패스 안쪽 연결시켰습니다. 골 밑으로 연결될 때 공격권은 충남연합으로 넘어갑니다. 예, 5초면은 슛 한 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슛이 성공이 되는에 따라서 또 점수차가 한 자리 숫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던지셔야 되는데 아 이 쿼터 이렇게 서울스피드와 충남연합의 경기 서울스피드가 12점차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정문 선수 쏘라니까 했는데 이훈호 선수는 예, 정문 선수 이훈호 선수가 쏘라고 했는데 정문 선수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미안한지 손을 들으면서 벤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재미있는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실내체육관입니다. 3입니다. 확실히 후면에 무대가 있어. 여기는 계속해서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서울스피드와 충남연합의 경기 서울스피드가 12점차 앞선 채로 3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김명근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을 이제 교체하면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안홍지 선수 자리를 김명근 선수가 차지할 거로 보고 있고 김둔 선수는 3, 4쿼터에도 계속 투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명근 선수 딱 보기에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탑 쪽에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샷클락 10초 남았는데요. 파고들면서 왼쪽 연결 2점 성공시킵니다. 예, 김두훈 선수가 2점과 3점 외곽슛을 확실하게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훈이 3쿼터 시작과 동시에 점프슛으로 2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파고 들어갈 때 주심의 휘슬이 먼저 있었죠? 예, 지금 이제 공격 제한 시간 샷클락이 네. 안 울렸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남연합 같은 경우에는 교체할 선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 끊어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장윤성 패스해줬고요. 오른쪽에서 2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김두훈. 반대로 충남연합이 이런 공격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으로 네. 스피드 선수들이 더 뛰고 있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탑 점퍼 2점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리버스 레이업으로 김영수 선수가 3쿼터에 충남연합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할 때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모 선수가 볼을 안 보는 상황에서 약간 살짝 밀쳤는데 심판은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공을 끌고 나오고 있는 김영수 선수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전반 초반보다는 이제 충남연합의 선수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워 보이는데요.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예, 오기환 선수가 네. 확실하게 골밑에 들어가면서 여유있게 올리는 모습이 전반전에 뭐 플로터라든지 슈팅을 피해서 쏘는 언더슛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보시죠. 스크린 받아줬고 반대쪽으로 돌아들어가면서 베이스라인 타고들면서 플로터. 지금은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이어줬던 오기환 선수였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서울 스피드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옵니다. 노루 패스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김명우 선수가 40번 윤경환 선수죠. 네, 예, 본인이 드는 것보다 윤경환 선수가 늘게 되면 플러스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잘 해줬습니다. 안쪽에서 파고 들어올 때 양영은 선수의 공을 블락 성공시켰었던 윤경현 선수. 공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윤경현 선수고요. 확실히 이런 뭐 플러스 1점 이 부분도 잘 활용하는 것이 팀으로서는 이득일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4쿼터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시에는 네. 이 40대 선수들 45세 이상이 플러스 1이거든요. 네. 그 선수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확실한 공격이라면 뭐 2점보다는 3점, 3점보다는 넉점이 더 좋은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앞선 오기환 선수의 돌파 장면이었고요. 서울 스피드 공격입니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윤경현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예, 5번에 오기환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3쿼터 시작하면서 충남연합은 오기환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선수가 없을 시에는 이제 5반치 퇴장이 나가면 5대 4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힘든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배를 하고 뛰어야 됩니다. 탑 쪽에서 김두훈 올라갔습니다만 이때 주심이 히스리 먼저 올렸습니다.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합이 이제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선수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충남연합은 이제 3쿼터까지 이제 조금 휴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3쿼터에는 조금 활발해요. 근데 이제 4쿼터에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일지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충남연합 선수들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발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남연합 김영수 천천히 볼을 앞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하고 들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복부가 이제 점프 떨어지면서 네. 예, 맞은 듯 무릎으로 맞은 듯 하거든요. 고인은 아니었는데 예, 부상이 없이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삶에 지장이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넘으면서, 예. 35번 정문섭 선수가 안쪽으로 예, 왼발 무릎에 예, 가격을 당하면서 심장에 잠시 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홍기영 선수 일어났습니다. 서울 스피드의 공격 교체대로 온 4번 김명근입니다. 김두훈의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퍼펙트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두훈 선수입니다. 김두훈 선수 뭐 저희가 정확한 집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3점슛 한 서너 개 정도를 꽂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점슛 뭐 3점슛 성공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거의 뭐 3점슛 뭐 야투 성공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 이상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두훈 선수입니다. 양영은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충남연합 15점 차 뒤져 있고요. 김두훈이 다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소위 뭐 잡음은 한 골이죠 지금. 공격에서는 많은 또 이런 패턴이 나온다기보다는 김두훈 선수를 활용해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 스피드입니다. 이윤호 바운드 패스 정문섭입니다. 수비자 파울 27번 홍기엄 선수의 파울이었죠. 예, 이윤호 선수와 정문섭 선수끼리 기브앤골을 했는데 파울이 나왔네요.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3분 23초 남았습니다. 아, 에이스 안홍진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스탑 점퍼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서울 스피드. 앞쪽으로 연결할 때 이 공을 다시 끊어냈습니다. 충남연합 바운드 패스 정문섭이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예, 아까 전에 40대부의 그 유연성을 네. 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서울스피드의 공격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안홍진. 예, 김명근이 어시스트를 잘해주면서 안홍진이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손쉽게 득점을 만들고 있는 서울스피드. 충남연합의 공격. 충남연합 선수들은 확실히 외곽 쪽에서 조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이은호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이 공을 다시 한번 김영수가 따냈습니다. 허슬 플레이 펼쳐져 있는 충남연합 타 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정신없이 또 게임을 펼쳐주고 있고요. 패스 게임으로 두 점 만들어냅니다. 15원의 장윤섭 선수가 처리하면서 예, 3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1이거든요. 어느새 서울스피드 50점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명건 선수가 영리한 게 자기가 들면 2점이고 어시스트를 그렇죠? 아까 전에 윤경현 선수한테도 어시스트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운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쪽 연결 공 연결될 때 터치 아웃됐습니다. 바운드 패스로 밀어줬고요. 정문섭 선수가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리버스 레이업으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번 김명근 선수는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 또 패스 게임을 통해서 석점 플레이를 연결시켰었고요. 작전 시간이 불리고 있습니다. 예, 김명근 선수와 장윤섭 선수는 네. 예,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윤섭 선수 19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 56초. 충남연합으로서는 뭐 다른 선택이 없겠죠. 빠르게 빠르게 또 따라가야 되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충남연합이고요. 3쿼터에서는 이제 4쿼터 이제 다음 경기도 있기 때문에 네. 김두훈 선수의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는 스피드입니다. 안홍진 선수와 김두훈 선수 확실히 많이 뛰어주고 있는 서울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체력 관리도 또 벤치에서의 전략으로 하나로 통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이긴 팀 같은 경우는 결승전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는 팀은 바로 이제 시상 3위를 하고 마치는 일정이고 네. 한 경기 더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 비중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방금은 머리 위쪽으로 굉장히 재밌는 패스였고요. 리바운드 따낼 때 공격권은 충남연합으로 가져갑니다. 김영수, 정문섭 모바일 패스 연결되었고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만 한 바퀴 빙글 돌고 나왔었고요. 오기환의 야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의 공격을 모두 무위로 가져가고 있는 충남연합. 안홍진이 앞쪽으로 장윤성, 안홍진, 윤경현 외곽 쪽 장윤성을 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장윤성 선수의 석점 플레이였죠. 장윤섭 선수군요. 저희가 명단을 조금 늦게 봤다 보니까 이런 이름의 홀미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경기고요. 충남연합의 공격 반대편 봤는데요. 오기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오기환 선수가 오른쪽 왼쪽 하다가 이제 겨드랑이 사이로 예, 장윤섭 선수의 겨드랑이 사이로 재치있게 슛을 했지만 느린 화면 보시죠. 슛 페인트 이후에 예, 겨드랑이 사이 그 밑으로 해서 예, 정말 재치있는 선수입니다. 농구에 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슛은 어떻게 또 불러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센스가 있다고 하죠. 센스 슛을 넣어봤던 오기환 선수 잘 들고 성공시켰습니다. 잘 들고 깨끗하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2구까지 모두 성공시키면서 충남연합 33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아웃넘버 3대1인데요 아 지금 김영수 선수가 앞쪽 치고 들어갈 때 자신이 발 맞고 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도 이게 미스 나올 상황이 아닌데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자기의
지금 드리블하는 상황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죠. 3대 1 아웃넘버 상황이었거든요. 예, 1번에 지금 충남 연합 선수가 캐치미스 하면서 자기 다리 맞고 나갔거든요. 홍기엄 선수 앞쪽에서 서 있었는데 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수비를 해줬습니다. 먼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쿼터 경기 끝났습니다. 서울스피드와 충남연합의 경기 23점 서울스피드가 앞선 채로 4쿼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공이라든지 디펜스의 가로채기 이은 2대1 석공을 잘 처리해줬고 네. 충남연합 같은 경우는 다소 서있는 듯한 한 3분 정도는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는데 이 체력적인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경기를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스피드는 벤치 멤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또 교체를 해가면서 체력 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충남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신력으로 3쿼터를 싸워줬습니다. 예, 남은 이제 4쿼터 7분인데 이 점수차를 역전하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잘해서 이제 다음 대회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해야 되는 충남연합이고 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윤석 선수라든지 김명근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두훈 선수가 골 결정력이 가장 높은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승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양팀 선수들의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40대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던 3쿼터 중반이었습니다. 이 40대부 경기에서 50점대, 60점대 넣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젊은 20대, 30대부도 50, 60점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상위 클래스, 한마디로 야투율 자체도 정말 높다는 증거입니다. 19번 양영은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연합의 공격 이제 4쿼터 시작됐습니다. 정문섭 오버헤드 패스 이윤호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 서울스피드 가볍게 2점 올려놓았습니다. 예, 김명건 선수가 김두훈 선수의 패스웨이크를 하면서 예, 레이업 슛을 연결했습니다. 예, 느린 화면이죠? 한 번의 터치로 예, 패스웨이크의 이은 네. 남연합 치고 들어갈 야 오기환 선수 치고 들어갈 때 수비에 파울이었나요? 네, 수비에 파울이었습니다. 충남연합의 공격 25점 차 뒤져있는 충남연합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어렵게 외곽 쪽으로 내줬고 정문섭입니다. 이 공을 서울스피드 다시 한번 끌어내는데요. 김두훈 빠릅니다. 패스게임 여의치 않았습니다. 템포를 죽이고 있는 서울스피드 에이패스 골밑 쪽으로 연결시켰는데요. 이때 예, 수비자 파울 그 전에 이윤호 선수가 파울을 끊어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들어가는 패스 센스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골밑에서 여러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로서 공격을 끊어봤던 충남연합이었습니다. 탑 쪽에서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두훈 선수의 골 감각 그분이 오늘 오셨네요. 이 정도라면 뭐 20, 30대부와 경기를 해도 충분히 저력이 있을 것 같은 서울스피드의 모습이었고 외곽슛으로 다시 한번 오기환도 응수를 합니다. 김두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0, 30대와 해도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장윤섭이 탑 쪽에서 스크린 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주고 받았는데요. 안쪽 끌고 들어갈 때 트래블링이었죠. 지금도 보시면 서울스피드 확실히 빠르게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짧게 짧게 패스 게임을 통해서도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중계에서 보시고 쓰면 알겠지만 A코트와 B코트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스피드 벤치는 지금 자기 팀 경기 이겼으니까 저쪽 반대편 이제 사전 이제 결승 상대인가요? 네, 분석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 길게 연결시킵니다. 오기환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스피드 패스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윤여원 선수가 약간의 귀여운 짜증을 부려봤습니다. 방금 전 김두훈 선수의 석점이었죠? 예, 뭐 45도 뭐 탑 가리지 않고 내외곽을 오가면서 많은 점수를 올리고 있는 김두훈 선수입니다.
반면 충남연합은 오기환 선수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공이 몰려있는 지역에 많이 조금 몰려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은호 공 끌어내는 서울스피드. 아 지금은 얘는 백패스였는데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4번에 김명근 선수가 쇼맨십이 있어요. 네. 예, 비하인드 백패스 하면서 우리 편한테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파울로 끊어내면서 석공을 저지했습니다. 또 게임이 이기고 있을 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화려한 플레이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도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김영수가 페넌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0대 보면은 보통 이제 자녀 한두 명은 있을 거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렇게 주말에 나가서 이런 플레이를 했다 볼 수도 있거든요. 재밌겠죠. 김명근 선수의 노루패스 그리고 장윤섭의 두 점 마무리였습니다. 충남연합 스탑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디펜스 부분에서 스피드 선수들이 이제 손발이라든지 로테이션을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6점 차 앞서 있는 서울 스피드 화려한 드리블 장윤섭인데요. 김명섭의 에이패스 골 밑에서 두 점. 네, 이번에 윤여권 선수의 득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뭐 70점 넘어서 80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점수 뭐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한 적어도 75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득점할 거로 보입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3분 8초입니다. 김명근 뒤쪽으로 패스. 아, 확실히 쏘면 쇼맨십이 있는 선수네요. 네. 네, 지그재그 이제 좌우 드리블이죠. 장윤섭의 석점 짧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뛰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예, 이동적이죠. 좌우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네네. 네. 드리블 보여줬었던 김명근 선수였습니다. 예, 익살스러운 개인기였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패스 두 점 성공시킵니다. 19번 양형은 선수의 드리블 돌파였습니다. 탑 쪽에서 김명근 오버헤드 패스 스페인트 동작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립 맞고 나온 공 충남연합 리바운드 따냅니다. 빠르게 앞쪽 치고 들어갔는데요. 오기환 두 선수 사이에서 두 점 성공. 확실히 오기환 선수가 개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속공을 펼칠 때 빠른 걸음으로 앞쪽을 치고 나가는데 그 젠 걸음이 또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재미를 또 주고 있습니다. 공 끌어냈습니다. 오기환 단독 돌파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충남연합 선수들이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 예,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는데 스피드 선수들도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턴오버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패스 게임 이후에 골 밑에서 블락 성공. 충남연합의 공격 아웃넘버 상황 1번 김영수가 올라갔습니다. 김영수 선수 지금 아까 전에 힘들었었는데 끝까지 열심히 뛰어줘서 레이업을 처리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뭐 충남연합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내년 뭐 다음 대회에서 조금만 이제 선수층이 두꺼워진다면 네. 예, 스피드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에서 뱅크샷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장윤섭 선수죠. 이 외다리 점퍼라고 하면은 그 NBA 선수의 그 노비츠키 선수. 그렇죠. 예, 외다리. 예, 외다리 점퍼를 이 생활체육의 장윤섭 선수가 깔끔하게 처리해 주네. 장윤츠키가 다시 한번 왔다 갔었고요. 앞쪽에 김영수 선수의 레이업도 있었습니다. 예, 충남연합의 갱기 가중은 오기현 선수. 예, 레이업 슛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줬습니다. 뒤쪽으로 따라오는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이나 확인하고 또 레이업을 올라갔었던 오기현 선수. 오늘 기록석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이제 아침 9시부터 네. 예, 이제 10시 9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또 한 곳을 계속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지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앞으로 한 두 경기 정도 네. 남았기 때문에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또 기록지를 작성해 주시고 있는 스태프의 모습이고요. 충남연합의 공격입니다. 이제 4쿼터 게임 클락은 1분 19초 남았습니다.
김영수 점프슛 조금 길었습니다. 장윤섭 이대 라운드 넘버인데요. 오른쪽 내주고 두 점 성공시킵니다. 선수들끼리의 그런 호흡도 잘 맞춰가고 있는 서울스피드고요. 패스할 때 서울스피드가 끊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55초인데 이제 뭐 공격 한두 번씩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스피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피드 한 팀 기대해서 공을 많이 잘 해줬고, 광주연합은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내년 다음 대회 선수층을 조금 두껍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스피드의 공격 유니온이 오버헤드 패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윤섭 왼발 이동 두 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기본기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윤섭 선수였고요. 빠르게 석공으로 두 점 성공시키는 충남연합입니다. 오기환 선수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예, 오기환 선수와 스코어로 역할을 해주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더 움직여서 많이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은 경기력이 있었을 텐데 네. 혼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우리 충남연합입니다.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고요. 이제 게임 클락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스피드와 충남연합, 충남연합과 서울스피드의 4강 첫 번째 경기 서울스피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스피드의 이제 디펜스의 가로채기 석공 그리고 충남연합의 이제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경기력이 많이 저하됐는데 끝까지 충남연합을 열심히 해줬고 다음 대회 이제 많은 선수들을 예,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스피드는 이제 결승전에서 저희가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30대부 클럽부 결승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네, 여기는 횡성국민체육센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0대 부 4강 첫 번째 경기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스피드에 이제 빠른 2대1 속공이나 디펜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았고요. 네. 이제 30대 부에서 경기가 더 박진감 넘치는 예, 강원 연합과 충북 연합이죠. 예, 충북 연합이 강원도의 높이냐 충북 연합의 오범준 선수 예전에 아실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전에 KTNG에서 예, 주희정 선수 있을 때 이제 또 세컨 카드로 이제 뛰었던 오범주 네.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쉬는 시간에 또 이 장내에 계신 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또 나눠주면서 아주 또 먹거리도 있고 농구도 즐기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도 하면 감자.